네, 잠금 해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건희 KB증권 프라임 클럽 스쿼드 차장님과 이 시간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흐름은 괜찮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90선 향해서 쭉쭉 나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1%, 상승폭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860선 빨간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4% 상승불 켜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당히 강합니다. 3%대 강세 보여주면서 한미반도체도 1% 이상 올라가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HP, SP, 이오테크닉스 나란히 5%대 강세 나타내고 있죠. 오늘 IT 쪽에서도 애플과 갤럭시 부품주들 다 올라가는데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1% 이내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가 2% 정도 상승, LG 디스플레이가 4% 넘게 올라갑니다. OLED 쪽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는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종목들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 나오면서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죠. 삼청당 제약이 어제까지 또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쪽도 일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금융주가 다 같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또 보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까지 함께 상승부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주 안에서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1% 넘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양식품 그리고 전력기기 쪽 게임주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AS 한 종목 먼저 받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 5월 말해 주셨던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이 종목이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7만 3,500원을 기록을 했어요. 저희 목표 주가가 25만 원이었거든요. 상당히 높은 또 상승률을 나타내고 나서 지금은 목표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저점에서 좀 올라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 주가의 그 펀더멘탈과 현재 위치가 어디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저희 그 증권사 퍼가 한 22배 정도 이렇게 좀 되는데 막강한 수주와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도는 한 16배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방산주가 16배 정도의 퍼레벨을 나타내면은 아직도 굉장히 좀 저평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중장기 투자자라면은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좀 전략에 염두해 두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수주 공시를 하나 냈죠. 그 루마니아 K9 거를 낸 거를 본 것처럼 이제 폴란드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해외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실적도 우상향되고 수주도 우상향되고 이러한 모습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섹터도 이번 주 들어서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에 지금 다른 섹터들의 관심이 많이 높다 보니까 약간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은 수주도 실적도 계속 호황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조선주 중에서 각 그 조선사마다 특징이 다 있겠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들어서도 계속해서 LNG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한 4조 원이 넘는 LNG 운반선 15축을 2024년도에도 수주를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조선주가 안 좋았었을 때 그러한 인식 때문에 계속해서 고가 물량을 수주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받는 물량들은 이제 다 고가 물량이라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공업주의 수주와 실적 그리고 주가 상승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가져왔는데 2003년도에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도 이제 탱커선하고 컨테이너선이 발주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수주는 급증을 했는데 실적이 잡히는 게 그 당시에는 2년 후가 됐을 거예요. 한 2005년도. 2005년도에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드디어
조선주들은 그때서부터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은 종목마다 업황마다 다 틀리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그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이 될 걸로 보이고 그 시점이 올해 2024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좀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주 재개, 수주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딱 연관을 시켜보면 결국에는 수주가 실적이 되고 그 실적이 2년 전, 3년 전에 고가의 물량을 받은 것이 건조되는 그 시점, 그게 2024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의 고가 물량 그래서 비중 증가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이 다울투자증권 리포터를 체크를 해봤을 때 고가 물량 비중이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갔었을 때 사실 1분기, 2분기의 고가 물량이 한 60%대 정도로 실적이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고가 물량이 80%대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실적으로 잡혀서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가시화의 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목표를 올해 97억 불로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조선에서 한 70억 불 정도, 해양에서 한 25억 불 정도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신조성과가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22,000 TEU급이라든지 13,000 TEU급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받는 수주가 굉장히 되게 중요해요. 삼성중공업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도 수주 기대가 계속 크고 있고요. 그중에 볼 수 있는 게 컨테이너선 쪽의 건조도 탑티어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가 계속 큐맥스라고 해서 LNG 쪽에서 굉장히 고가의 선박에 대한 물량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었을 때 역시나 삼성중공업은 올해도 수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물량이 대부분의가 다 고가 물량이기 때문에 뭐 실적 개선의 본격화가 뭐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개선의 본격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는 좀 어떨까요? 다음 포인트에서 볼까요? 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실적 개선이 주가의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연간의 그 수주량과 이익률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매출액은 2분기 프리뷰를 해보면은 뭐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가면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할 겁니다. 2분기가 매출액 한 2조 4,080억 정도, 이게 YOY로 24%, QMQ로 한 3% 정도 플러스가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죠. 2분기까지는 한 852억으로 YOY는 44% 플러스 되지만 요 아쉬운 실적이 아까 전에 고가 물량 그 저희가 체크했듯이 3분기에는 갑자기 확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약간 좀 눌림목을 주고 옆으로 횡보할 때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2023년도, 4년도, 5년도 이런 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보세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13,000원 정도는 일단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그때가 이제 신조선가가 오르기 전인데 그때도 한 11,000원 정도가 고가 부분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고가는 일단 돌파를 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13,000원 1차 목표가로 잡아놨습니다. 네. 이제는 고가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3,000원입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장비 쪽이 강합니다. 테스는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고 거기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요. 우려가 선 반영이 됐다고 해요. 주가 더 레벨업 가능한지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실적입니다. 체크해볼까요? 예, 그 마이크론하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소부장의 투자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실적의 힌트를 보면 역시나 이제 디램하고 낸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출액이 47억 달러가 나왔는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평균 판매 가격이 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21억 달러였는데 이것도 이제 매출 증가율은 플러스 32%,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도 한 20% 증가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뭐 2분기 현재 뭐 세부적인 실적은 뭐 말일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디램하고 낸드 쪽이 매출을 이끌었다는 것은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좀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디램하고 낸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종목에서 미리 그 장비주들이 앞선에 제일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섰던 종목분들, 그 장비주들 그중에서도 전공정, 그게 테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눌렸었던 장비주들 그 안에서도 전공정 쪽으로 테스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는 이제 좀 올라오고 있지만 그 앞에 워낙에 길게 이제 네. 눌림 구간이 있었어요. 우려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앞에서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선반영 측면이 있습니다. 자, 테스의 그 장비 매출을 보게 되면은 매출의 90% 이상이 장비 쪽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전공정 증착 장비하고 식각 장비 이렇게를 보고 있는데 2010년도에 이미 이 장비 중이 장비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미 상용화가 됐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 식각 장비인 GPE라고 있는데 이게 개발 난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현재 TEL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 11월 달에 최종의 이제 퀄 테스트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실제 국산화 양산이 되는 시기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스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의 대표 주자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 메모리 그 투자 사이클이 확대가 됐으면 더욱 과거보다도 수혜 강도가 커질 걸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 기대 가지고 봐도 되는지 목표 주가까지 연결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앞에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주가는 선방형됐고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 올라갔었을 때 역시나 그 실적은 턴어라운드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최근 ASML이라든지 램리서치 등이 메모리 장비 업황 회복을 좀 언급을 했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공정의 설비 투자도 회복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었을 때에는 반도체 장비에 그 중에서 전공정인 테스 그리고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봤었을 때 업황이 회복이 됐을 때 보시다시피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등이 2024년도, 5년도, 6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저는 잡고 싶습니다. 뭐 2024년도 4월 고가가 한 3만 2천 원 부분인데 사실은 업황 회복되는 속도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그 고가 부분까지는 뭐 일단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고가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부터 봐도 무리가 없죠. 25,000원, 목표 주가는 3만원, 손절가 21,7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건희 차장님과 자세하게 종목들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